영마 미소는 행복입니다. 저번 시간에 삼변 토정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마쳤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법화경을 통해 가지고 불성의 자리를 말씀하시고, 이 불성이라는 것은 이제 영원한 이제 생명체를, 우주 생명체를 불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을 통해 가지고 불성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 주신 것입니다. 또 법화경을 마음으로부터 수지하면은 최고의 가르침 법화경에 그런 힘을 통해 가지고 빨리 성부를 수 있다고 그렇게 경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는 이 진리의 가르침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중요하고, 대승의 가르침은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대생명으로부터 우리들을 살려주시는 그러한 힘이 되는 것인데, 이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힘이 우리들 속에 활동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소원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말하는 이제 감흥이라든지 성불의 최단 통로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진리를 깨달으시고 이것을 말씀으로서 설해 놓으신 것이 바로 법화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경전의 463페이지 셋째 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분신 부처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이제 분신 부처님이 전부 모이면은 이 다보탑을 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보 부처님께서 내 전신을 보려 하거든 많은 모든 일체의 분신 부처님을 모아라. 그래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명령에 의해가지고 대요설 보살을 통해가지고 분신 부처님을 모읍니다. 근데 이제 분신 부처님을 모으다 보니까 이 사바세계가 땅이 좀 좁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우리가 말하는 애토를 정토로 바꾸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데, 그게 세 번에 걸쳐가지고 이 사바세계 땅을 이제 정토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신 부처님들께서 이제 모두 모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다보탑이 허공에 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공으로 오르셔서 오른손으로 다보탑을 열고, 또 거기에 다보 부처님이 계셨는데, 다보 부처님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맞이해서 자리를 반을 내주지 않습니까? 이불 병자라고 얘기하는데, 두 부처님이 함께 앉는 그런 역사적인 이제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3,000명에 대한 대중에게 수기를 주고, 또 이 묘법연화경을 누가 전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맹세를 해라. 그래서 이제 대중들이 맹세를 하는데, 그 다음 품이 이제 제바달다품입니다. 그래서 제바달다품을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곤지품이 나오는데, 원래 이제 이 견보타품과 제바달다품을 이제 함께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본에서도 함께 보고, 그렇게 봤을 때 그 부촉을 하는 대중들이 맹세를 하는 그런 내용이 권지품에서 등장을 합니다. 야광보살과 대요설보살과 이만보살이 이제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묘법연화경을 잘 전할 테니 근심하지 마시옵소서, 근심하지 마시옵소서. 그 내용이 이제 뭐 간단하게 좀 보면은 50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바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부촉이란 말이. 그리고 이제 대중 속에 있는 500아란이 또 맹세를 합니다. 이 경전을 널리 설하겠으니 부처님께서는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맹세를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보는데 또 이제 육난구위라는 내용이 계속해 나옵니다. 거기까지 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삼변 청정과 또 다보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이 만나는 그런 거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바세계가 곧 변하여 청정해지니 유리로 땅이 되고 보배나무로 장엄되며 황금으로 줄을 만들어 여덟 길의 경계를 치고 모든 불악과 마을, 성읍, 바다, 강, 하천, 산과 숲들이 다 없어지고 큰 보배향 피우고 땅에는 아름다운 만다라 꽃이 두루 깔리고 그 위에 보배 그물과 보배 휴장을 덮고 보배 풍경을 달았는데 오직 그 법회에 참석한 대중들만 그대로 머물고 있고 다른 천신과 인간들은 모두 다른 국토로 옮겨졌다. 여기까지. 이제 내용을 보면은 사바세계가 이 분신부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은 집안 청소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손님 맞이하려면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이 사바세계를 예토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땅을 이제 변하게 하는 것인데 유리라는 유리로 이제 보석으로 땅이 되어 있고 또 보배란 말이 나오는데 보배란 말은 이제 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엄이라는 것은 결국 보이는 장엄이 아니라 마음으로 장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금으로 줄을 만들고 황금이라는 것은 이제 견고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이 불국 정토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불국 정토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또 여덟 길의 경계를 치고 여덟 길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팔정도를 뜻합니다만 사통팔탈 이러듯이 자유롭다 그런 얘기예요. 마음이 자유롭다. 모든 불악과 마을 이것은 결국은 강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산이라든지 숲은 걸림을 얘기하는 것인데 걸림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를 시켰다. 그러니까 삼변 이 토정에 대한 것은 어떤 그 땅이 변화했다 이런 것보다도 마음의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불성으로 불성이 가득 차 있어서 불성이라는 것은 영혼 불멸한 생명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혼 불멸한 그런 불성이 있다는 것만 자각하면은 이게 항상 밝다는 거예요. 마음이 항상 밝다는. 그래서 이 청계 해를 그 해가 떠 있는 것처럼 마음이 항상 밝다는 거예요. 자나깨나 그런 밝은 마음으로 이제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생명체를 알면은 결국은 윤회에 대한 것도 두렵지가 않다. 내가 어떤 몸을 받더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우리가 뭐 차를 바꾸듯이 그렇게 바꿔내도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천 번의 윤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은 결국은 내가 불성자리를 깨달으면 그게 해결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 불성이 있다는데 그게 과연 불성이 어디가 있는지 또 가장 가까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자각을 해야 되는데 부처님께서 우리는 불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러니까 불성이나 법성이나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기만 하면은 다 해결이 다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살려주는 우주 생명체, 대우주 생명체가 바로 불성인데 부처님께서 우리의 불성이 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는 가르침 법화경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걸림이 없다는 것, 바다라든지 강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산은 사실은 걸림이잖아요. 우리가 등산을 해보면은 오르는 건 숨이 가쁩니다. 숨이 가쁘는데 사실은 평지가 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만다라는 것은 전번에 얘기했죠. 천상의 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풍경이라는 것도 전번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풍령이라는 말로도 합니다. 풍령이라는 것은 방울경자인데, 바람이 불면은 딸랑딸랑 부는 그 풍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절 정각에 끝에 이제 매달아 놓는 것인데, 이게 새 종이에요. 새 종. 새 종이라고 그런 것인데, 자연 바람으로 소리가 이제 일어나는데,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밑에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이 소리를 듣고 업장 소멸이 돼서 좋은 곳으로 태어나라는 그런 뜻이 있고, 또 물고기는 눈을 뜨고 자기 때문에 도량을 지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는 이제 보배 풍경으로 달았는데 오직 법회에 참석한 대중만 그대로 머물러 있고 다른 천신 인간들은 모두 다른 국토로 옮겨졌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을 그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대중들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인간과 천상의 사람들은 다른 데로 갔다. 그런 얘기는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을 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아무리 이 법당에 있더라도 생각이 다른 데 있으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화경을 공부할 사람은 그 자리에 있고 인간 천상에 있는 다른 마음 먹은 사람은 다른 데로 옮겨졌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내가 몸이 여가 있다 그러더라도 생각이 다른 곳에 있으면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를 변화시키면서 대중들이 많은데 그 부처님의 뜻을 따르는 대중들은 있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데로 갔다 그런 얘기죠. 이게 첫 번째 그 변화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여러 분신 부처님들께서 각각 대보살 한 명씩 희자로 거느린 채 사바세계에 오시어 저마다 보배나무 아래에 앉으셨다. 하나하나의 보배나무는 높이가 500유순인데 500유순 이렇게 높다 그런 얘기죠. 보배나무가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차례로 장엄됐다. 그러니까 알맞게 변화가 잘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 땅을 잘 만들어 놓으니까 분신 부처님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떤 자리를 잘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어떤 상태가 잘 꾸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도 모이는 것도 사람이 모이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따뜻해야지 모이는 거지 차면은 안 모여요. 그게 사람이 안 모인 주변에 안 모이는 건 무슨 이유가 있는 거고 모이는 것도 이유가 있다는 거지. 내가 자리를 잘 만들어 놓으면은 그 올 수 있는 분이 오신다는 거지. 예전에 뭐 우물을 파놓으면 개구리가 뛰어든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이 사바세계 예토를 청정한 그런 땅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 부처님들께서 자리를 잡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따뜻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져놓으면은 주변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놓으면 돈이 들어온다는 거지. 복도 마찬가지. 복밭을, 복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전을 우리가 만들어놓으면 복시가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날아다니다가 복시가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리를 만든다는 건 중요해요. 자리라는 것이.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변화가. 그 혁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변화, 개발, 완성이란 말을 했었는데 이 뭐가 변화가 돼야지 발전을 하는 것이지 변화가 되지 않으면 발전을 못 옵니다. 그게. 그 이 애벌레가 어떤 변태를 해야지만이 나방으로 날아갈 수 있듯이 어떤 변화를 해야 돼요. 성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동물들이 허물을 벗는 것도 역시 변화잖아요. 그래서 작년인가 그 돌아가신 분이 얘기가 그랬잖아요. 그게. 다 바꿔라. 마누라고 자식만 배우고 다 바꿔라 그랬잖아요. 그게 혁신이라는 거지. 우리 마음은 좀 바꿔야 돼요. 좋은 마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원래 우리 불성의 그 자리는 정말 고귀하고 아름답고 맑고 행복한 마음인데 뭔가 때가 끼어가지고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그 때를 베끼면은 어마어마한 광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힘이라는 것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어떤 뭐 금전적인 거, 경제적인 걸 만들려고 하더라도 만들어지는 거고, 어떤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회에서 말하는 어떤 돈 버는 방법을 많이 일러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경전 내용을 보면 돈 벌 수 있다든지 아니면 출세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이 삼매라든지 이런 말은 얼마나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정신이 또 하사불성하듯이 이 삼매에서 이 삼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집중이라는 거예요. 집중을 해야지만이 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집중하는 건 일심일사란 말을 쓰잖아요. 일심일사. 한 마음으로 한 가지 일을 하는. 이게 삼마타, 그게 중요해요. 그게. 그래서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성장을 못 한다는 거지. 내 것만 챙기기보다도 남을 것을 좀 해보고, 남을 좀 도와보고, 이런 것들. 뭐, 인경불사도 내 것만 흘라는, 남은 복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보다도 남을 해주는 것도 큰 복덕을 짓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비를 내주고, 인등비를 내주고, 인경을 해주는 것도 얼마나 그게 큰 복덕이냐고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좀 바꿔봐야 되는데, 안으로만 발달이 되어 있다는 거지. 우리 요가를 보면은 전부 반대 운동이에요. 이게. 반대 운동을 해야지 건강해진다는 거지. 사람도 내 것만 챙길 것이 아니라 남의 걸 챙겨주고 이런 것이 편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도를 닦으면 이게 깨끗해진다는 거죠. 깨끗해져. 근데 우리의 법화경의 도는 뭐냐? 믿음의 도예요. 신도예요. 신도. 믿음의 도를 닦으면은 다 해결이 다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불성자리에 있다는 걸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깨끗이 닦아지면은 그 광명이 그 힘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이라는 거죠. 우리의 눈의 이 속도만 하더라도 빛 속도보다는 이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빠르지 않습니까? 북극성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30년 걸린다 하기 전에 빛이. 우리는 뭐 눈 깜짝을 싸게 가버리잖아요. 1초에 7바퀴 반을 도는 것이 빛인데, 우리는 이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눈의 빛만 보더라도 우리는 정말로 초자연적인 힘이, 이게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발현을 해야 되는데 발현을 1%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1%도. 그 능력 발휘를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배웠던 실력을 제자를 만들 때는 한 방에 끝내버리잖아요. 그게. 20년 동안 배웠던 것을 한 방에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운 것이지. 선지식도 있고 악지식도 있고 그러는데, 재봐달라는 악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러지만은 필요하다는 거지. 악지식도. 꼭 선지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감당을 못 하면은 이제 망하는 것이지, 그게. 그래서 함부로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감당을 못 하면은 그냥 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포자기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바달라는 부처님의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알기 때문에 계속 악지식으로 인연을 지어가지고 가르침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변화가 생겨서 좋은 일이 막 생길 것 같아요. 이런 말 해서 약간 얼굴에 미소만 짓는 것도 변화해요, 그것도. 아니, 변화해요, 그거. 웃음을 잃고 사니까. 사실 요즘에 웃을 일도 없으니까. 또 웃어도 마스크 쓰고 있어서 보이지도 않고. 근데 아무튼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 분신 부처님들께서 저마다 사자자에, 사자자는 부처님의 자리를 사자자라고 그러죠. 가부자를 맺고, 가부자를 맺었다는 소리는 선정에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앉으시니 두루 삼천 대천 세계에 우주에 가득 찼다 그런 얘기죠. 가득 차게 되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한쪽 방에 계셨던 분신 부처님들도 아직 다 앉지 못하였다. 분신 부처님들이 다 모이는데 이 범본에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그럽니다.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 모이지는 않았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분신 부처님들을 다 모여가지고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차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능력자냐 그 말이죠,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 부처님의 무한하고 절대적인 능력을 표현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은 뜻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믿음이에요. 내가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정말로 금전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이 세계의 갑부보다도 수천 배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집 수만 채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 자신을 믿지를 않는다는 거지. 내 마음속에 대우주의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걸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닦아내면 그게 빛이 나서 자나깨나 성성하다는 거지.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생명체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은 깨달음도 믿음이서 깨닫기 때문에 그러면 윤회를 하더라도 이 몸을 바꿔 입는 것이 그렇게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생산 문제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그런 가르침이에요, 이게. 그 다음 두 번째 변화입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모든 분신 부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팔방으로 다시 각각 200만 억 나유타 세계를 변화시켜 모두 청정하게 하시니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가 없어지고 또 거기에 있던 모든 천신과 사람들은 다른 국토로 옮겨졌다.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모두 청정하게 하시니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가 없어졌다. 지옥, 아귀, 축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음 애매모호한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중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싹 어디로 가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주변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거죠. 내가 마음속으로 청정하게 장엄을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 주변이 모이는 거예요. 그걸 종종 인연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자리만 잘 만들어 놓으면은 모든 복덕과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두 번째 토정이죠. 이 나라를 깨끗이 하는 또 토전이라는 말도 합니다만 이것은 삼매로 인해서 변화됐다 이런 얘기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처님 마음으로 바꾸면은 현실 세계가 부국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 변화된 나라도 또한 유리로 땅이 되고 똑같은 말입니다. 보배나무로 장엄되었으며 그 나무들의 높이는 500유순이고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차례로 달려 장엄되었으며 나무 아래는 전부 보배로 된 사자자가 놓여 있으니 높이가 5유순. 유순이라면 한 2km 정도 된다고 그랬죠. 우리들 개념으로 1km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보배로 장식되었다. 또한 큰 바다와 이건 전부 장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와 강과 시내와 목질린 타사. 이 목질린 타사는 이 용이 사는 산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큰 산, 왕산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는 크다 그 말이죠. 여러 가지 높은 산, 마, 목질린 타산, 처리산. 이 처리산은 철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인도의 신화에 나온다는데 아무튼 장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처리산, 수미산 등 큰 산이 없이 서로 이어져 하나의 불국토가 되었는데 보배로 된 땅은 반듯하고 평평하며 보배로 엮어 만든 휘장, 이 장막을 얘기하는 것이죠. 찬란하게 위에 두루 덮고 열에 번개를 달았으며 일산 번개죠. 큰 보배양을 사르고 모든 하늘의 보배꽃이 땅 위에 두루 뿌려졌다. 앞에 내용이나 비슷하는데 아무튼 불국 정토로 변하면은 이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 장애가 없다는 거, 굴곡이 없다는 거. 우리 마음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살다 보면 장애가 많잖아요. 근데 그 업장 소멸을 해야 되는데 업장 소멸이 잘 안 된다는 거지.
업장이라는 것은 장애를 얘기하는, 뭐 가는데 벽이 부딪혔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장애를 없애는데 결국은 우리 마음 스스로가 장애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음정근을 하더라도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면 모든 거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장보살이 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이 어디서 와서 우리를 제도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면은 전부 통하지 않는 것이 없이 다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가 관세음보살이다. 내가 지장보살이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다 들어있어요. 근데 뭔가 좀 가려있다는 거지. 아수라가 가려있고 또 악귀가 가려있고 지옥이 가려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닦아내면은 대광명이 나온다는 거지. 빛이. 지금 그런 얘기가 계속 꾸준히 나오지 않습니까? 불성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불성. 그 불성이 탑으로 나오는 것이 보배탑으로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져야 돼. 우리가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 걱정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이 시무예자잖아요. 두려움이 없음을 베풀어주는 무예자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잖아요. 뭐 이렇게 되면 어쩔까 저렇게 되면 어쩔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 자, 세 번째 변화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모든 부처님을 안게 하려고 다시 팔방으로 각각 200만 원 나이타 세계를 변화시켜 모두 청정하게 하시니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는 없어지고 또 거기에 있던 모든 천신들과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에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남아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인간이나 천상은 다른 데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옮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시켰잖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그러니까 자리가 부족하니까 또 변화를 시키는 거지. 또 자리가 부족하면 또 변화를 시키는 거고. 근데 우리 마음은 계속 넓어져야 됩니다. 사실은. 바다보다도 더 넓어져야 돼요. 차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차례. 제망 차례. 국토와 바다. 국토와 바다로 되어 있는데 그보다도 우리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우주 삼천대천 세계를 담을만한, 담고도 남을만하다는 거지. 그렇게 좀 포부를 좀 크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한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는 길에 이제 장애가 없어요, 이제. 다 해결이 다 되는 거지. 오늘부로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목질인 타산. 이런 뭐 처리산 이런 것들이 다 장애인데 그게 이제 해결이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 가르침을 듣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업장이 소멸이 되는 것이죠. 뭐 천도라는 거 다른 거 있나요? 이 경전 듣고 마음을 바꾸면 천도예요. 그게. 오늘은 수천만 원짜리 천도를 하는 거지. 뭐 돈을 딸 수 없는 천도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된 나라도 또한 유리로 땅이 되고 보배나무로 장엄되었으며 보배나무의 높이는 500유순이고 똑같습니다. 내용이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차례로 달려 장엄되었으며 나무 아래는 전부 보배로 된 사자자가 놓여 있으니 높이가 5유순으로 두 번째 변화된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 가지 보배로 장식되었다. 또한 큰 바다와 강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보면 목질린 타산, 마하 목질린 타산, 처리산, 대처리산, 수미산 등 대자가 붙었네 보니까 대처리산. 그러니까 큰 산들이 아주 장애가 많은 이제 대중들이 있는데 거기를 싹 변화시켰다 그런 얘기예요. 이 경전을 통해 가지고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면은 뭔가 우리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혁신이란 말을 하는데 믿음도 우리가 굉장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어지간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확 믿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부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부처님이 계신다니까 그 안에. 그래서 예토와 정토가 둘이 아니다. 결국은 한 자리인데 그 마음이 바꿔지면 다 바꿔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바꾸면은
그게 바로 사바세계 즉 상적광태가 된다, 적광토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미산 등 큰 산이 없이 서로 이어져 하나의 불국토가 되었는데 보배로 된 땅은 반듯하고 평평하며 보배로 엮어 만든 휘장을 찬란하게 위에 두루덮고 여러 번개를 달았으며 큰 보배향을 사르고 모든 하늘의 보배꽃이 땅 위에 두루 뿌려졌다. 그때 동방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분신인 백천만억 나유타 항아사 국토에서 각각 설법하시던 모든 부처님들께서 이곳에 모이셨다. 이와 같이 차례로 시방의 모든 분신 부처님들께서 다 모여서 팔방에 앉으시니 그때 각 방여 400만억 나유타 국토에는 모든 부처님 열애로 가득하게 되었다. 분신 부처님들이 모든 지금 다 모인 겁니다.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팔방으로 모였잖아요. 하방과 이제 상방, 상방에는 지금 다보부처님의 그 상징인 다보탑이 지금 위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방에는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 용녀가 성불해서 무구세계라는 세계가 있는데 그쪽에 하방이 이제 해당하는데 지금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숫자들을 표현하신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절대적인 진리로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 표현이 좀 크고 또 산들도 크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이 나오는데 지금 많은 분신 부처님들이 다 모였잖아요. 이제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를 불국 정토로 만들어가지고 분신 부처님들 전부 모이게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 탑을 엽니다. 탑이라는 것은 바로, 그 불성을 여는 거죠, 결국은. 탑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우리의 불성을 열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의 불성을 열어주는 거예요. 오늘 확 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음을 활짝 열고, 두려우지 말고 근심 걱정도 할 것도 없고 이제는 잘 될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면 됩니다. 왜냐? 부처님께서 우리를 전부 살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3장 보겠습니다. 그때 모든 분신 부처님들께서 각각 보배나무 아래에 있는 사자재에 앉으시고 모두 시자들을 보내시어 석가모니 부처님께 문안 드리고자 각각 보배꽃을 하나님씩 가져가도록 하시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많은 부처님들께서 모이셨는데 거기에 시자들께 석가모니 부처님께 인사를 올리는 거예요. 인사를 올리러 갈 때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꽃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거기 왼쪽에 보면은 만국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접시에 꽃을 담는 것을 이제 만국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쪽에 스리랑카라든지 이런 데 그 가니까 이게 접시에다 꽃을 담아가지고 계속 올리더라고 보니까 거기는 꽃이 많아서도 그러겠지만 거기에 보면 시자들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꽃을 올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분신 부처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 인사를 올리는데 이제 처소로 찾아가죠. 선남자의 내가 너희들이 그 말이죠. 너희들이 기사굴산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로 찾아가서 이 기사굴산이란 말은 영취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축산, 영취산 독수리 모양으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중으로 이제 올라가시는데 2처 3회라고 그러잖아요. 한 번 땅에 두 번 땅에서 지금 한 번 땅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공중으로 이제 가는 거지. 그리고 총루풍까지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땅으로 내려와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기사굴산이 영취산이에요. 여기가 이제 영취산에 석가모니 부처님 계셨는데 거기 찾아가서 이제 안부를 여쭙니다. 아프신 데는 없으시고 걱정도 없으시며 기력은 괜찮으십니까? 그리고 보살과 성문들도 다 편안하신 줄 인사를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 왼쪽에 보면 소병 손에 기력 안락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병이라는 것은 뭐 병이 적다 그게 아니라 병이 없으십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안부를 자주 묻잖아요.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십니까? 누가 걱정 끼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 우리가 지금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하고 같은 행동.
우리도 안부 물을 때 그렇게 물잖아요. 묻잖아요. 예? 편안하시냐고, 걱정은 없으시냐고, 어째 건강은 어떻습니까? 이게 기력이 괜찮으십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문들도 보살들도 다 편안하신지요 하고 보배꽃을 부처님께 뿌려 공양하면서 저 암흑의 부처님도 이 보배탑을 세종께서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 보배탑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전부 이제 힘을, 마음을 모으는 거죠, 그게. 모든 분신 부처님들께서도 저마다 이와 똑같이 시자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모든 분신 부처님들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인사를 올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이 다보탑을 열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모여가지고 이제 여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게 대작불사죠, 그게.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탑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실상이 현실적으로. 그래서 실상을 보이는 거지, 결국은 현실로. 그래서 이 석가모니 가르침이라는 것은 결국은 불성을 발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간들의 본질은 불성이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말이에요. 그걸 불성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개정에 사막을 닦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만 가지면. 깨달으려고 필요도 없고 믿음만 가지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쉽잖아요, 그게. 믿음만 확 믿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분신 부처님들이 전부 모여서 각각 사자재에 앉으신 것을 확인하시고 또 모든 분신 부처님들께서 다 함께 보배탑을 열고자 하심을 들으시고 곧 자리에서 일어나 허공 가운데 머무르시니 허공으로 이제 올라가셔서 거기에 머무르셨다는 거예요. 다 모이신 걸 보고 이제 탑을 열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지. 허공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신통을 보이신 것도 보이신 것이고 평등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본 정신이 우리가 평등대, 평등이란 뜻인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보탑이 허공에 떠 있었기 때문에 공중으로 올라가시는 거지. 예, 보탑이. 그래서 허공에 머무르시니 모든 사부 대중이 일어나서 합장하고 일심으로 부처님께 우러러 보았다. 전부 이제 허공에 부처님께 올라가시니까 합장으로 우러러 보았다는 거 이렇게. 예. 이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른 손가락으로 칠보탑을 문을 여시니 큰 소리가 나는 것이 마치 잠겨 있던 빗장을 뽑고 자물쇠를 풀어 큰 성문을 여는 것 같았다. 오른손으로 칠보탑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왼쪽을 이제 이로 얘기를 하고 도리, 영원한 진리. 진리를 열면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른손은 오른손을 지혜를 뜻하는 거예요. 중간을 자비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이치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지혜를 체득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이제 저절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 이치를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이제 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성문이 이제 열렸죠. 그래서 그때 법회에 참석한 모든 대중들은 다보 여리께서 보배탑 속에 사자재에 앉아 계신 걸 보았는데 전신이 흩어지지 않고 선정이 드신 듯 앉아 계셨고 다보열의 부처님이라는 것은 다보라는 말은 많은 보배를 가지신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보 부처님. 그래서 법사품에 보면은 또 방편을 열어서 참된 실상을 보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개방평문 하시고 그 시진실상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법사품에 방편으로 보여가지고 이제 진실을 열었다 그런 얘기인데 그게 바로 이제 탑을 여는 거예요. 다보 부처는 법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앉아 계셨는데 그 선정이 드신 듯 앉아 계셨고 또 전신이 흩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신이 흩어지지 않았다는 소리는 완전한 어떤 구족이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진리가 구족되신 분이다 이런 얘기고
또 음성이 들려왔으니 거룩하시고 거룩하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을 잘 설하시니 제가 이 경전을 듣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다보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 석가모니 부처님께 말씀을 하신 내용이죠. 그때 사부대중은 과거 한량없는 천만을 이전에 열반하셨던 부처님께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일찍이 없던 희유한 일이라고 찬탄하면서 천상의 보배 꽃다발 다보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 머리에 극진히 뿌리면 공양하였다. 그때 다보 부처님께서 보배탑 속에 자리를 절반으로 나누어 석가모니 부처님께 드리며 말씀하셨다. 여기가 이제 이불병자라는 말이 나와요. 이불병자. 두 부처님이 함께 자리하셨다. 그게 이제 자바암경 권 41에 보면은 다자탑전 반부자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마가섭을 석가모니 부처님께 반부자라는 것이 있고 또 증일암경 제44권에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금난가사를 마가섭에게 주고 미륵 부처님이 출연하시면 주라 이렇게 부축을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섭에게. 그리고 이제 그 마가섭이 개족산에서 지금도 선쟁에 들어가지고 미륵 부처님 출연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금난가사 얘기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보 부처님께 자리에 앉으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 이제 앉는 내용이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네.